자, 이 시간에는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제1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김하연 합격서 요약집입니다. 이제 거래 계약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56페이지 오세요. 거래 계약서가 매매 계약서, 뭐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말하죠. 먼저 작성 의무가 있네요. 자, 1번.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관해서 중개 완성된 때 거래 계약서를 작성, 첫째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간 원본사본 전자문서 보존해야 된다. 몇 년이에요? 5년. 우리 외웠죠? 전학허 335.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세 가지. 작성할 필요 없고, 당사자에게 교부할 필요 없고, 보존할 필요 없다. 세 가지 할 필요 없다가 그러하지 아니하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컴퓨터 앞에 개공이 앉아요. 개공이사. 왼쪽에 매도인, 오른쪽에 매수인 앉히고 계약서를 컴퓨터를 타이핑해, 컴퓨터에. 컴퓨터에 타이핑했죠? 그거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딱 보관해요. 컴퓨터, 국토교통부. 그럼 의뢰인 언제든지 공인 인증으로 들어가 볼수 있죠. 개공도 볼수 있죠. 등록 관청도 볼수 있죠.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굳이 계약서, 출력 안 해요. 당사자에게 줄 필요 없죠? 그리고 보존할 필요 없죠? 그 다음, 거래계약서 교부한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주라 그랬죠? 함께, 이제 보증관계증서 사본, 이게 보증설정서류 사무소에 게시하거든요. 그 복사본 교부하거나, 복사본이 없으면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인터넷 전자문서 제공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법정 서식이 없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래계약서 양거리 번에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아, 권장할 수 있네요. 다만 개공이 사용할 의무가 없죠? 권장할 수 있으니까 개공이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삐져서 표준 서식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다. 권장 서식이라 개공이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삐져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 안 만들어서 없습니다. 아무튼 작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공이 어떻게든 작성해야 돼요.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A4에 연필로 적어도 됩니다. A4에 볼펜으로 적어도 돼요. A4 컴퓨터 출력해도 된다. 아무튼 뭐든지 작성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법정 서식 없어요. 그러면 개공이 작성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항을 빠뜨릴 수 있죠. 실수로. 그럼 법적 분쟁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지사항을 정해놨습니다. 이걸 꼭 적되 법정 서식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적으시오. 이 말이죠. 그래서 필요적 기지사항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법정 서식 없는데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항을 꼭 적어주세요. 이걸 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아파트를 중개한다면, 매도의 매수인 인적사항, 아파트 몇동몇 호, 계약 날짜, 매매대금 10억, 계약금 1억 지급일자, 언제 이사 들어가는가, 권리 이전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뭐 조건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거 일반인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모르니까 제일 중요하고, 기타 약정 내용 특약 많이 적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거 8번은 일반인들이 모르거든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확인 설명서 있는지 모르셨죠? 그래서 이 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럼 외우는데, 여러분, 차임표 가짜가 있어요. 가짜 차임표. 나우나 가짜, 노우나 들어봤죠? 차임표 가짜, 개임표가 인도권에서 차임표 형님하고 인도에서 차임표가 엄청 유명해요. 그러니까 가짜 개인표가 인도권에서 차임표 흉내내면서 막 설교하고 다녀요. 그러다 가짜로 들켰네? 그래서 뒤지기 맞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교 금지하기로 약조했습니다. 다시 차임표 가짜 개인표가 인도권에서 이제 차임표 흉내내면서 설교하고 다니죠. 설교하고 들켜서 뒤지기 맞고 설교 앞으로 금지하기로
약조했다, 약조했다, 약조했다. 다시 개인표가 인도권에서 설교금지 약조했다. 거래 케케, 거래 케, 계약서라 케케, 기르셔 갑니다. 다시 거래 케케, 계약서라 뭐다? 케케케. 이게 또 거죠, 거. 거처럼 보이네, 거. 거처럼 보이네요. 거래 계약서, 이게 케가 거래 케. 거, 케, 거 케예요. 그러니까 애워놓고 어디에서 뭐 이제 알아야 되니까 또. 그래서 개인표가 인도권에서 설교, 제일 중요해요. 금지, 약, 약정 내용, 조건 기한. 여기 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굵은 지로 다 되어 있어요. 다음 자,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이 개공과 소공은 거래계약서, 확인서명서 이 두 가지만 서명 민 날인이고 개공, 소공도 이 두 가지가 아니면 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및 다섯 글자 둘 다 다 해야 된다. 엔드, 엔드죠? 또는 하면 틀립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아니면 다 서명 또는이에요. 전속 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명 또는 이거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럼 누가 하는가? 당연히 개공이 서명 및 날인, 법인은 대표자, 분사는 책임자, 당의 중개계약 소공이 있을 때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확인설명서랑 똑같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가짜로 쓰면 될까요? 가격을 내려주는 다운 계약서, 올려주는 업 계약서, 또 세금 적게 내려고 세무서 제출용으로 계약서 두 장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공 및 소공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계좌 안 돼요. 업 계약서, 다운 계약서, 또 서로 다른 둘 이상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즉 상가 임대차 하면 세금 내야 되죠. 진짜 계약서 월세 200만원짜리, 세무서 제출용 월세 뭐 50만원짜리 두 개 쓰지 말라고요. 두 개. 성실하라 했죠. 자, 그 다음. 근데 갑이 임대차 전세 계약 안 했거든요. 근데 친구 우리 개공이 가짜로 전세 임대차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까지 친구가 이래 가짜로 다 써줬어요. 가짜로. 계약도 안 했는데. 그러면 갑에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갑은 마치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거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그럼 갑, 돈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으니까 문제가 됐겠죠? 그러면 개공이 가짜로 써졌으니까 선관 주의무 위반이죠? 당연히 책임, 당연히 책임져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개공은 중개도 안 되는데 계약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57페이지. 이게 동그라미 2번 급할래요. 자,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고 밑줄이 나오죠. 중개를 여기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해서 아니 된다. 개공이 자신 중개로 전세 임대차 전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 갑에게 전세 계약서와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등을 작성 교부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한 대부업자,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전세자금 대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 입은 사안에서 개공이 당연히 선관 주의무 위반이죠. 책임져야 됩니다. 다음 그 밑에 서식이 표가 있는데 이제 각종 서식을 비교해 봤어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 확인서명, 거래계약서. 이제 법정 서식 있는가? 거래계약서만 없습니다. 그럼 법정식 사용 의무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없다 그랬어요. 얘는 법정 서식 사용해야 되고 없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 이거 다섯 글자만 서명 민 날인, 나머지 다 또는. 그리고 보증기관은 학생들이 전학 갈 때, 학생들이 전학 갈 때 3, 3, 5로 몰려간다. 여기는 법정서식 사용의무도 없고 보증의무도 없다. 근데 여기는 법정서식 없지만 보증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 퍼펙트하죠? 이렇게 전학 갈 때
3, 3, 5로 몰려간다. 여기는 없잖아요. 보존음은.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문제 확인해 볼까요? 거래계약서 작성 옳은 건데, 이번 K공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 틀려서 없다. 2번 중요하다 그랬죠. 중개사무 확인 설교, 확인 설교, 설명 교부일자, 거래계약서 기재하라 그랬죠? 맞네요. 이게 정답이네요. 개인표, 인도권, 설교, 금지 약조. 이게 정답. 3번. 중개한 소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소공이 서명 민달인 해야 한다. 맞았고, 개공은 당연히 서명 민달인 해야 되죠? 당연히 개공도 해야 된다. 3번. 거래계약서가 이 뒤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그러면 다 틀렸죠? 보존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 보존하더라도 계약서는 5년, 5년이지. 완전히 다 틀렸네요. 정답 2번. 자, 이제 58페이지로 오세요. 이것도 지난 34회에 나왔죠? 자, 이제 계약금 등 반환 채무이행 보장. 좀 생소한 건데, 이게 왜 있는가? 취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인터넷 거래 많이 하잖아요.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고, 쿠팡, 지마켓, 여기서 맨날 사잖아요. 그 맨날 반품하고, 사고 반품, 사고 반품. 맨날 그러죠?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 아주 귀찮아 죽겠어. 맨날 반품한다고 밖에 내놓고. 아무튼, 자, 이제 판매자가 여기에 컴퓨터에 물건을 전시, 컴퓨터에 전시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래서 돈을 카드 결제나 카드 결제 돈 보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물건을 보내주죠. 그리고 받은 돈을 누구한테 보내? 받은 돈을 여기다가 보내주고, 이제 수수료를 몇 프로 먹는 거죠? 수수료 몇 프로 먹는 거. 이런 걸 에스크로우, 에스크로우랍니다. 그죠? 에스크로우. 이걸 부동산 거래에 도입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자, 매도인 있고 매수인 있고, 만약 아파트 매매했다. 그러면 매매했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 주고, 보통 중도금 주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이 준 거 있나요? 매도인은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준 건 하나도 없죠. 근데 계약이 해제, 취소가 되네. 그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 돌려줘야 하겠죠? 돌려주면 다행인데, 매도인이 돈이 없어요. 돈 다 써버렸다. 돈 다 써버렸다. 아니면 있어도 배째 안 줍니다. 있어도 안 줘요. 그 매수인 상당히 곤란하겠죠? 뭐 소송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또 돈 없으면 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매수인이 엄청난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왜 손해보죠? 이 돈을 매도인에게 먼저 주니까 손해보는 거죠. 여기처럼 제3기관에 돈을 맡겨놔요. 제3기관에 돈을 맡겨두면, 해지되면 그 돈 바로 주면 되잖아요. 그런 게 이 계약금 등 반환 채무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명의자, 이 사람 명의로 은행 같은 예치기관에 이 돈을 맡겨둬요. 이렇게 얘기다. 그래서 해지 안 되면 그 돈, 맡아둔 돈, 매도인 주면 되죠. 그러죠? 만약에 해지되면 그 돈 여기서 바로 매수인 주면 되죠?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을 매수인이 뜯길 리가 없죠. 이런 게 이 에스크로우 제도를 부동산 거래에 도입한 게 계약금 등 반환 채무의 보장입니다. 취지를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애우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제. 자, 먼저 우리는 예측 공고상이다. 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돈 주고 등기할 때까지, 그 다음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다 맡기거나 두 개에 맡기거나 하나 맡기거나 뭐 선택할 수 있죠? 이걸 가로열고 예약계약금 등, 계약금 등을 개공 등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이체하도록 당사에 권고할 수 있다. 우리는 권고 받아본 적 없으시죠? 권고할 수 있답니다. 2번, 개공의 예치를 권고사항이라 당사자가 따를 의무가 없어요. 우리 이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시험용으로 외우는 거죠. 그럼 이제 예치기관 등 예치명의자와 예치기 이걸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 이제 여기 박스가 있죠? 박스. 그래서 개공명의, 공개사업자, 우리 협회, 중개사협회, 그다음 은행, 신탁업자, 최진관서, 보험회사. 다음 7번이, 자, 부동산 거래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등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이게 이제 학교론에서 아까 에스크로우, 에스크로라죠. 그래서 이거 일곱 개를 외우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개공은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금을 신탁한다. 다시 개공은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금을 신탁한다. 개공이 공금을 가지고 있으면 개공이 공금 내 것도 아닌데 돈 가지고 있으면 강도한테 칼 맞아요. 내 것도 아닌데 괜히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거나 뺏길까봐 어떻게 한다? 개공은 칼 맞기 싫으니까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공금을 맡겨둔다 하시면 됩니다. 다시 개공은 내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공금을 신탁 맡겨둔다 하시면 됩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예측 기한은 거래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돈 주고 등기할 때까지. 그 다음, 아무튼 시험에 이거 외우면 되는데, 이것도 가끔 나오거든요? 자, 아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 매매하고, 이 계약금 중도금을 주잖아요. 근데 이 돈을 제3기관에 맡겨놨죠. 일치 명의자, 개공은 신체 보존 명의로 공금신 여기 맡겨놨잖아요. 그러죠? 근데, 자, 매도인은 아파트라면, 아파트를 팔면 다른 집 사야겠죠? 그럼 이 매도인은 보통 다른 집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죠? 어떤 돈으로 계약하죠? 이거 받은 돈으로 매도인이 또 다른 집 계약금 주고 중도금 보통 주잖아요. 아, 여러분, 돈 많아서 그냥 하죠? 저는 이거 받은 걸로 다른 집도 계약하거든요. 근데 이 돈을 매도인이 없고 여기다 맡겨놨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다른 집을 못 구하니까, 자,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에 사서 내 신용에 따라 보증서, 여기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보증서를 여기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보증서. 어떤 보증서냐면,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서는 우리가 매수인에게 그 돈 줄 테니까 그 돈을 미리 매도인에게 주란 말입니다. 다시 계약이 해지될 때 매수인에게 이 돈 주려고 여기에 그 돈 맡겨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증 쓸 테니까 그 돈 매도인에게 사전에 미리 주란 거죠. 미리 주라.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우리가 매수인한테 그 돈 줄 테니까 우리 믿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사전에 주란 말입니다. 그 보증서를 여기에 줘요. 그럼 예치 명의자들은 예치 기관에서 계약금, 중도금 찾아서 매도인 줘도 되죠. 왜 그래요? 만약 해지되면 얘들이 매수인에게 돈 줄 테니까 그 보증서를 줍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의가 해지한 때 계약금 등 반환을 보장한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누구한테 준다? 이치 명의자, 통장 주인에게 교부해야죠. 그래야 그 통장 주인이 이치 기관에서 돈 찾아서 주겠죠? 이것도 이치 명의자도 시험에 나왔어요. 통장 주인. 그래야 그 통장 주인이 돈 찾아서 여러 개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치 명의자가 개공일 때 이들이 이치 명의자인데 야 매수인이 내가 너를 도움께서 너가 돈 써버리면 어떻게 할까봐 1번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예치한 경우 개공은 당해인 자기 소유증과 분리 관리된다. 그리고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 동의 인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2번 개공은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개공을 법에서 의심하잖아. 의심. 그러니까 개공이 이런 거 권고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용으로 외웁니다. 시험용으로. 그럼 자, 이번 34회 때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러면 아까 예치 명의자가 개공은 신체 보존 외웠죠? 개공은 신체 보존 이 두 개네요. 이거 이 두 개. 그래서 2번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냥 이것만 외우면 시험은 끝나는 겁니다. 외울 수 있겠죠? 자, 중개사법 교재 두 권입니다. 학교에서 요약지, 준비기 준비지. 동치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려요.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문자 편지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으셔야 됩니다. 특히 과목 중개사법 민법 교재명까지 정확히 적으셔야 배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민법과 중개사법은 4월까지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반복해 보세요. 반복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풀면서 이제 당연히 이론 강의 들으셔야 문제가 잘 풀리겠죠. 융합적으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